본문 5 시작. The wonders of nature, 자연의 경이로움, 놀라움은 wonders가 주어가 되겠지? exist, 존재합니다. Not only, but also 구문이 있겠죠? Not only A, but also B 한 번. A뿐만 아니라 B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In the animal kingdom, 동물의 왕국 안에서뿐만 아니라 In the world of plants, 식물들의 세계 안에서도 존재합니다. Not only, but also는 A하고 B가 병렬 관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형태가 일단 똑같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명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거 명심하세요. One amazing plant, 하나의 이 놀라운 식물, 놀랍게 하는 거니까 ing가 나와야 돼. 한 가지의 놀라운 식물은 is the floating bladderwort, 수중통발이라는 식물이래. 수중통발이래 이름이. 근데 which, 그 수중통발은 얘가 지금 선행사가 되는 거야. 그 수중통발은 inhabits, 거주합니다. 단수니까 s 붙여야 되겠죠? Every continent, 모든 대륙에 거주합니다. Every 뒤에는 뭐가 나온다? 단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Every 뒤에 단수가 나온다라는 거. Except 뭐를 제외하고? 남극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 거주하고 있다. 자생하고 있다는 얘기야. 자, it is a plant. 그것은 식물인데 with no true leaves or roots. 진짜 잎이나 뿌리가 없는 but 하지만 this place. 이렇게 지금 병렬이야. 동사 but 동사. 잎이나 뿌리가 없대. 식물인데 잎이나 뿌리가 없지만 하지만 this place beautiful yellow flowers. 아름다운 노란색 꽃들을 보여준대. Bladderworts는 flow, 떠 있습니다. Freely, 자유롭게. 어디 위에? On the surface of lakes or ponds. 호수나 연못의 표면 위에 자유롭게 떠 있습니다. Without, 뭐 없이. Without rooted connections. 이 루트가 뿌리 내리다, 고정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 그럼 뿌리 내려진, 고정된. 일단 수동의 PP가 나와야 되겠지? 뿌리 내려진, 고정 없이. 뭐에? To the soil. 흙에 고정된 연결 없이, 흙에다가 뿌리를 내리지 않고 이런 뜻이야. 그지? 흙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서 호수나 연못의 표면에 자유롭게 이렇게 둥둥 떠다닌다는 얘기야. 보통 식물은 한 곳에 이렇게 뿌리 내리고 고정해 있는 거잖아.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물 위에 둥둥 떠다닌대. They grow. 걔네들은 자랍니다. In areas. 지역에. That. 어떤 지역이야? 대승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이렇게 묶어서 꾸며줘야지. 어떤 지역? That. Like dissolved minerals. Dissolved minerals. 이 dissolve가 용해시키다 이런 뜻이 있거든. 용해된. 용해되어진. 얘도 이제 수동이 나와야 되겠지? 용해된 광물질이 like 부족한 지역에서 자라난대. 자, what is needed? 왓절이 뭐가 되겠어? 주어가 이렇게 되겠지? 왓절이 주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What is needed? 필요로 되어지는 것은 PP가 이렇게 나와야지. 수동이니까. 필요로 되어지는 것은 is something, 어떤 것입니다. something, 어떤 것이야? to supplement their diet. 그들의 어떤 음식을 보충해 주기 위한 어떤 것입니다. and 그리고 따라서 they, 걔네들은 feed on, 이 feed on이 먹고 살다. feed만 나오면 뭐뭐를 먹이다인데 feed on 하면은 이거를 먹고 살다 이런 뜻이야. 얘네들은 그 수중통발들은 feed on 먹고 삽니다. small creatures, 작은 생물체들을 먹고 산대. in ponds, 연못에 있는 like 뭐와 같은 like water flies, 물벼룩과 같은 연못 속에 작은 생명체들을 먹고 산대. With their sophisticated trapping mechanism, 그들의 sophisticated, 정교한 덫을 놓는 방식으로 underwater seed-like bladders, 수중의 씨처럼 생긴, 씨앗처럼 생긴 bladders, 주머니들이, 주머니가 이제 주어야, suck in prey, 먹잇감을 suck in, 빨아들인대. In the blink of an eye. In the blink of an eye, 눈을 깜짝하는 순간에, 즉 눈 깜짝할 사이에 먹이를 싹싹 빨아들인다는 얘기인 거야. 어우, 신기하네. 어떤 트래핑 메커니즘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본문 5입니다. 본문 5, 마감.